오늘은 7월 31일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시의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상황이 나오는데 다윗의 상황은 환난을 당할 때예요.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곤고한 날이고 어려운 날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환난 날인데 1절 말씀 보면 분위기 자체는 환난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이야. 볼까요? 다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환난 날인데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다윗의 이름을 높이 틀어주셨어. 분명히 환난인데 응답도 왔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 드시는 일도 벌어진 것이죠. 분명히 환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환난 날에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늘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응답하셨다. 부르짖었으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야 해요? 나를 높이 드셨다. 내 이름을 높이 드셨다. 환난 가운데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닐 때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질 않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해줄 만한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개입해요? 그 문제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다면 하나님 놔두신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응답의 해결이 뭡니까? 다윗이 이긴 거죠. 다윗을 높이 들어주셨다. 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개입했느냐,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느냐, 그 결과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왜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왜 부르짖음에 응답했을까요? 다윗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소재를 기억했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예배해요. 예배.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또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 했다고요? 번제드렸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날에 잊지 않고 해야 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리고 뭐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환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했어요. 예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기억이나 하셔요? 나는 반항적인 마음이 들면 예배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다윗이 예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했다. 하나님은 뜬금없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세상 살다가 갑자기 문제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실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다윗은 성실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배했고 늘 기도했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만났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기억하시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하는 사람 그것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삶으로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 만날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 세상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대충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 위기에 진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볼까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환난을 만날 때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소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어.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허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또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세상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 무능력해. 그런데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무능력한데 힘이 있어. 무능한데 강력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무능과 유능 이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을 만날 때 세상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왜? 강력한 어떤 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능력해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저부터 모든 이들은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나는 무능하지만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강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삶으로 나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